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ime. 자, 우리 듣는 쇼다운들의 고막을 사정없이 탈탈 털어버린 곧단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분들의 신곡과 토크로 30분을 알차게 탈탈 털어볼 패키지가 듣긴 하세요. 뭐 하신 거예요 방금? 예, 그냥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올여름 자유롭고 쾌활한 에너지로 청춘을 노래할 그룹입니다. 루네이트, 어서오세요. 루네이트! 자, 멋지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ove with us!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입니다. 아유, 총 8분의 멤버입니다. 네, 우리 리더인 진수 씨부터 한번 인사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루네트에서 메인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진수입니다. 진수. 와. 진수. 네, 안녕하세요. 루네트에서 카리스마와 댄스를 맡고 있는 타쿠마입니다. 타쿠마. 타쿠마. 네, 안녕하세요. 루네트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이안입니다. 와. 이안. 네, 안녕하세요. 루네트에서 랩을 맡고 있는 도현입니다. 도현.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메인 댄스를 맡고 있는 준우입니다. 준우!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의 아기 늑대 지은호입니다. 아기 늑대! 어, 베이비 오프! 아,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화려함을 담당하는 카엘입니다. 와우! 엄청 화려하구만! 화려!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은섭입니다. 어, 여러 가지가 좀 저는 이게 뭔가 인상 깊었는데, 화려하고 아기 늑대. 아기 늑대 궁금해요. 네, 아기 늑대 뭐... 아, 왜 아기 제가... 늑대죠? 늑대를 닮은 외모로 이제 아기 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늑대가 그렇게 곱게 생겼어요? 아 근데 있어. 이 무대에서 보면은 아 있어요? 늑대의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네. 제가 사실 팬분들에게는 강아지 쪽으로도 조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멍멍이 쪽으로 가는구나. 저는 늑대를 좋아해서 이제 타협점을 만든 게 아기 늑대다. 네, 그게 타협이 또 필요하군요. 그렇지. 아, 팬분과의 이런 타협으로 인해서 아기 늑대가 탄생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죠. 아기 늑대는 약간 그 약간 강아지 느낌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 늑대 비슷한 개 뭐 그 강아지 뭐가 있죠? 그 네? 허스키. 허스키. 그죠. 허스키. 허스키 정도로는 타협이 되나요? 아, 전 아기 늑대가 좀 아, 더. 오케이, 오케이. 베이비 울프로. 고집이 있네요. 우리 화려한 우리 카엘입니다. 카엘. 아, 카엘. 어. 네. 카엘은 본인이 화려하다고 생각해서 붙인 겁니까? 그냥 제가 화려한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본인이.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소개할 때 이런 소개 멘트는 본인이 직접 정했나요? 아니면은 원래는 정해진 게 있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어, 원래가 원래 뭐였어요? 원래 그냥 랩을 담당하는 마티형 카엘입니다 이거였는데 화려함이 났네. 화려한 좋다. 어, 잘 바꾼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액세서리도 화려해요. 아, 감사합니다. 귀걸이도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귀걸이? 어, 귀걸이. 예. 207님께서 모델이다, 참 멋있다 하고 누레이트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루네이트. 아, 루네이트. 누레이트가 뭐예요? 너무하세요. 빛나서 못 보겠어 형이라고 보내놓고 누레이트라고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예. 루네이트입니다. 루네이트. 자, 루네이트가 작년 여름에 데뷔한 신인입니다. 네. 헐트쇼는 첫 출연이에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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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돌아가면서 뭐 소개를 한번 해볼까. 우리는 어떤 팀이다. 우리 쇼다운들 첫 선보이는 거니까. 네, 표기명이 일단 룬에잇이에요. 약간 네. 알파벳 LUN과 숫자 8이 섞여서 이제 룬에잇인 건데 뜻이 뭐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이 그 룬에잇에서 뒤에 8은 그냥 저희가 8명이어가지고 8이고 그 앞에 룬이 달빛. 뭐? 달빛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달빛을 품은 8명의 소년 약간 이런 뜻을 아~ 가지고 있겠다. 그럼 늑대도 약간 어울리네. 그럼요, 그러네. 달빛이 뜨는 밤에 어. 예, 울부짖는 그런 늑대 어. 딱 어울리죠. 맞아. 와, 다국적 보이그룹입니다. 어, 근데 신기한 게 한국인 7명과 우리 타쿠마 씨 일본인 한 명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는데. 와, 네. 타쿠마는 어때요? 한국에 한국말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소개하는 것도 발음도 너무 좋고. 한국에 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 한 3-4년. 아니 나 4, 4년 이제 4-5년 됐나? 작년에 4, 3-4년이라고 그랬어. 남들이 기간을 알고 있네요. 아, 맞습니다. 와. 이게 그래 약간 까먹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래 있었습니다. 어, 그래요. 맞아. 한국에 데뷔를 이제 했잖아요, 한국에서.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연습만 할 때랑 또 데뷔할 때랑. 아, 다르죠. 약간 뭔가 데뷔를 하고 났으니까 약간 확실히 이렇게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그게 약간 너무 약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온 보람이 있다고 할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람 보람. 그러니까 아. 쓰는 워딩이 남달라요. 말을 너무 잘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름은 다 본명 쓰시는 거예요? 그럼 카엘은 본명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저는 예명입니다. 어. 본명은 뭐예요? 본명은 임준엽입니다. 준엽씨, 준엽인데 어. 왜 카엘을 낸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세례명으로 예명을 아. 지으려다가 제 세례명을 내고 저희 아버지 세례명이 미카엘인데 아버지를 아. 좀 닮고 싶어서. 와,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아들 멋있다. 혹시 막 구준엽 선배님을 좀 이렇게 의식했다거나 이런 건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어, DJ 쿠. 네. 아, 카엘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명 쓰는 멤버가 없어요. 이제 다 본명이에요. 이안. 네. 이안 씨와. 은호, 어, 은호도 맞습니다. 저도 오, 이하는 원래 본명이 뭔데요? 저는 노성철. 아, 성철이. 성철이. 아, 뭔가 정감 같다. 그렇죠. 성철아. 성철이 아, 괜찮은데. 어. 그래서 바꾼. 어, 아, 뭔가 이제 좀 이미지에 맞게. 아, 그렇죠. 어, 이하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이하의 부모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어, 그래요? 그거를 섞어서 의미네. 만든 아. 이름. 어떻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씨 아니세요? 아 어? 너무 단순하다 그거는. 아니, 두 분의 성을 담는 거. 그건 아닌데요. 그럼 제가 안성철이에요. 어, 안씨 또 맞네요. 아니 아니요. 그 제가 성씨를 아 맞고 성철이니까. 네. 맞아 맞아. 그 그러면 인호가 됐. 혹시 지금 부모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거나 이런 거. 왜 이랑 안이 어? 들어갔냐. 아 아니, 이제 부모님 성함에 이제 한 글자씩. 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나라고 해서. 본인 성함 공개는 안 되는 모양. 예. 우리 뭐야 또. 예명 쓰는 친구 은호, 은호, 은호. 지은호입니다. 은호는 왜요? 저는 본명이 이상민인데요. 이상민? 굉장히 어. 이제 좀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어, 해가지고 이상민이라는 분이 유명인이 많잖아요. 그쵸. 농구하시는 맞아요. 분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롤라의 이상민도 있고 개그맨 분도 계시고 아, 그렇지, 그렇지. 이상민, 이상호, 쌍둥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해서 예명을 지어보기로 했는데 제가 약간 생각을 하면서 좀 예뻐 보이는 이름이 있을까 찾아봐서 지은호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 본인이 떠올린 거구나. 제가 떠올렸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어 지은. 그러니까 뭐야? 아기 울프도 베이비 울프도 잘 어울리고 지은호도 잘 어울리고. 나머지는 다 적이고 본명들을 네.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자, 이 이름이 지금 아까 루네 8 이거 말고는 꼭 그 그룹 명을 또 딴 거 추천 받은 건 없었어요? 되게 많아요. 어, 웃긴 거 많잖아요. 그럼 한번 얘기해 봐요. 네. 어떤 게 있었는지. 원래 이게 소속사 판타지오가 예명이나 이런 이렇게 닉네임을 잘 짓기로 유명해요. 어, 맞아요. 제가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 되게 많았었는데 후보가 그 중에 하나가 D 뭐 D38. 네. D38. 네. 맞습니다. D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 때문에 D였고 아, 또 달고 달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저희 컨셉이 처음에 달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 예. 그게 왜 안 됐냐면 그게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질병 코드. 아, 질병 코드 D38.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군사 작전 같기도 하고. 아파서. 너무 비장해. D38은. 어, 그래 좀 그렇다. 느낌이. 또 뭐 좀 딴 거 없나? 뭐 예명 중에 좀 웃겼던 거. 예명. 예명. 아, 저희 예명 중에 웃겼던 거요. 아니면 개인 막 예명도 있잖아요. 우리 예명을 쓰는 아 제가 원래 네. 이안이야 아니었는데 이안 아니고 뭐였어? 리안도 있었어요. 리안. 아~ 근데 멤버들이 갑자기 두리안 놀리는 아~ 거예요. 리안을 했어. 야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어. 바꾼. 어 리안도 있었고 아깝다. 그래. 그럼 문 문도 달이면 문도 있었을 텐데 문자 들어가는 거 뭐 없었어요? 문. 문 없었나 문. 룬메이트? 문에이트? 갑자기? 아 그거는 우리 팬덤 명. 그거 팬덤 명이었어. 아, 팬덤 명이야. 아, 형이 옛날에 그 문 나이트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이태원에 아주 유명한. 예. 아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걸출한 우리 댄서들이 엄청 많았죠. 맞아 맞아. 그 YG 양현성님 어, 거죠. 이준호 씨 뭐 다 거기서 이렇게 쫙 그러던 어. 분들이잖아요. 그 전설 속의 그. 예.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고막 털이 가봐야 될 텐데 우리 루네이트의 신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제목이 뭐예요? 웹입니다. 웹 공부하시죠. 자, 대놓고 공부하세요. WHIP 일단 웹이라는 곡은요 이 저지클럽 리듬에 펑키한 FM 베이스로 청량음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808 베이스가 네. 조금 어우러지는 808 이런 또 네. 플루 소리도 나거든요. 네. 훅 부분에서 플루 소리가 나는데 네. 그게 808 베이스가 좀 어우러지지 않나. 이게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전 음악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지클럽 유행하는 장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리듬이 약간 빠빠
빠빠빠빠. 아, 그게 저지 클럽. 저지 클럽이고. 아, 나는 판사들이 그 동아리 뭐 동호회인 줄 알았어요. 판사 저지. 판결하는 저지 말고. 저지 클럽. 심판 말고 저지 클럽이라는 장르가 있고 또 808은 이제 드럼의 일종인데 이게 굉장히 저음에 막 울리는 힙합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오, 저음 맞습니다. 베이스고 이제 그런 장르를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야 멋있다. 네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지금. 아, 저 그 음악했던 놈이어가지고. 아, 멋있으십니다. 계속 예. 했던 놈이래. 자, 어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위비라는 게? 약간 돌리는 뭐 이런 거. WHIP 이게 왜?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단어가? 일단 그 그냥 단순한 뜻은 채찍. 찌를 때 그 위비 맞긴 할 것 같아요. 채찍. 네. 위치 위치. 아, 이렇게 안무가 딱 이게 들어가 있어요. 방금 하신 이게 그대로 안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은섭 씨가 계속 위치 위치 하고 있거든요. 위치 위치. 이게 개인기를 밀고 나가는 거라고. 개인기 치고 예, 너무 소소한데요. 예전부터 밀고 나가셨어요. 예전부터. 은섭 보여줘 봐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대로 해봐. 위치 위치. 유서기 쓴 개인기입니다 이거. 귀엽다. 아 귀엽네. 어. 위본 좀 어떤 컨셉입니까? 위 컨셉은. 네. 저희가 되게 청량한 컨셉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청량함이 묻어있지만 조금의 성장을 해서 약간의 힙합이 조금 묻어난 힙합이 곡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힙합 장르를 설명하는 되게 클래식스럽고 상당히 부드럽다. 목소리가 굉장히 네. 소프트한데요. 약간의 힙합이 좀 섞여있는 듯한. 안무는 어때요? 좀 셉니까? 힙합이 들어가면 좀 세질 거 아니야. 굉장히 셉니다. 네, 안무 진짜 멋있어요. 굉장히 테크니컬. 막 날라다니고 난리 납니다. 오. 날라다녀요? 네. 네. 되게 화려해요. 날라다니긴 하네 또. 요새 그 또 이제 라이브가 그러면 힘들 수도 있을 텐데. 타쿠마가 이제 댄서를 담당하고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이번 안무 컨셉이 뭐예요? 이번에 안무 컨셉이요?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런 채찍? 채찍. 채찍이 약간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무대에서 살짝 동작을 보여주면서 라이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럼 좋습니다. 그럼 무대로 모실까요? 자 준비됐다면 발음 왜 이래? 자 노래 소개하겠습니다. 루네이트의 노래입니다. Whip. 박수로 정해 드릴게요. Let's go. W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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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 the whip it up. Let's make some noise. Whip it up. Let's go. 멈추지 않고 달려볼까? 시선 따라 left to right, go up and down. 신이 난 바람 소리. Yeah. 우리랑 찌르고 떠들어 속도를 높여. Yeah, hey. 상관없어 Let your feelings take control. Whip it up, whip it up. Let's make some noise. Whip it up, whip it up. Can nobody make a stop, stop. 어디든지 마음껏 Riding 저 하늘 위로. Whip it up, whip it up. 좀 더 빠르게. Whip it up, whip it up. Raise your arms up and fly high. Whip it up, whip it up. Whip it up. Step in the sky, Jersey style. Whipping up, make the crowd go wild. Bass bumping, bass so fly. 즐기면 돼, ha la la la. 소리 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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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verything stops, every head turns and spins around. 오늘은 방향을 휙 바꿔, 새로운 곳으로. 두 팔을 활짝 나를 따라. 중심을 잃어도 상관없어. Let your feelings take control. Whip it up. Got the stunt, got the fall. We gon' make you move. Alright, alright. Let's go. Whip it up, whip it up. Let's make some noise. Whip it up.
중독성이 있네. 들어오세요. 네, 중독성이 있어요. 네, 아, 조심히 들어오시고. Whip it up. Whip it up. 와, 좋네, 좋네. 네. 자, 반응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방청객들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0501 하나님. 루네이트 너무 잘 생겼어요. 눈호강, 귀호강.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놀러가 여행 갈 때 막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에서 살랑살랑 바람 냄새가 나네요. 아, 표현 잘했네. 그러니까. 0501 누구세요? 아, 그러니까. 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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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를 멤버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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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부터 읽어주고요. 네. 0801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네, 맞아요. 0801님이 젊은 친구들이 까랑까랑하니 라이브가 너무 알차요. 까랑까랑으로 딱이네요. 이거 안 젊은 사람이 보냈나봐요.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0801님. 아, 젊은 친구들 왜 까랑까랑. 네. 말씀을 그렇게 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극찬인 거예요. 아, 젊은 친구. 라이브가 까랑까랑하다는 거는 네. 극찬이죠, 극찬. 원래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이 정도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아유, 젊은 친구들이 까랑까랑은 아니고 그냥 네. 라이브가 알차요. 아,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6313님, 그 채찍으로 저도 좀 맞고 싶네요. 뭐야? 너무 멋있습니다. 예, 어디 계십니까? 예, 맞고 싶으신 분. 예. 예. 아, 아, 뭐야? 남자분이에요. 남자예요. 건창하신데요? 6313님. 야. 이제 2024년이에요, 사실. 아, 그렇죠. 여러 편견이 그쵸. 없어야 되네. 그쵸. 그럼요. 아, 네. 좋네요. 네, 이제 좀 순한 문자들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7762님. 이육입니다. 아, 이육님, 7762님. 저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저도 형들처럼 멋있게 크고 싶어요. 이번 앨범 대박나네, 대박이네요. 어딨어요? 애기. 7716. 7716님. 아, 아, 너무 애긴데요? 완전 애긴데요, 완전 애기. 지금 막내가 몇 살이에요, 여기 막내? 좀 더. 저기 몇 살이에요? 저 이제 19살입니다. 19살. 또 몇 살인데요? 4학년. 11살. 너무 4학년이면 다 컸죠. 저희 8살 차이니까. 나도 한테 4학년. 완전 8살이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죠, 이 입장에서. 다 그러네. 어? 예. 11살인 거잖아, 그쵸? 나도 1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지금 뭐 오늘 엄마 따라온 거 보니까 좀 괜찮은 거 같아. 그러니까 느낌이. 아직 착해 보여. 예,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막내가. 어우, 우리 애기. 오, 뭐야? 애기. 애기라고 하면 열받아요. 애기 아니야. 우리 어린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줘야지. 될 수 있어요. 어머니 말 잘 들으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우리 0623 문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잠깐만. 네. 고마. 0623님. 눈이 두 개인 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여덟 개여야 해요. 너무 다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정상인 게. 그렇지. 네. 한 번에 여러 명을 못 담아가지고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여덟 명 다 닮아야 되는. 그러니까 다 보고 싶은 거야. 한 명씩 한 명씩. 따로따로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눈이 그러니까. 여덟 개. 자, 7977님 문자도 누가 읽어볼까요? 아, 네. 이한 씨가. 7977님. 중3 딸내미 최애가 아스트로예요. 오. 바로.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같은 회사. 같은 회사. 해외 그룹이 또 생기겠네요. 루네이트 앨범 포카 모은다고 정신을 또 못 차리게 생겼네요. 아, 루네이트 앨범 사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는 혹시 외국에서 살다 왔습니까? 아, 저는 목동에서 20년을 했어요. 이 금방에서 사셨네요. 아니 발음이 발음이 약간 어디 좀 해외권에서 있어온 느낌이어서 해외파 느낌. 목동에서 20년. 외모도 약간 목동 사람입니다. 목동 사람. 자랑 우리 이한 씨 지금한테 3054님께서 또 이한님 배우 원빈님 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아니 20년을 목동에 넘게 살았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19년을 방송을 했거든요. 네. 한 번을 방청 올 뻔했잖아요. 왜? 좀 서운합니다, 이한 씨. 왜 그랬어요? 제가 네. 또 전 축구 선수를 꿈꿨었기 때문에. 아, 축구를 했어. 운동을 네. 했구나. 운동을 했었습니다. 아, 운동하고 오는 거가 무슨 상관이죠? 운동하면서 바빠서 착해 가지고 말을 더듬네. 잘하겠네 그러면. 아,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가수를 하게 됐고.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원래 잘해요. 와. 아, 우리 카엘은 배구 선수를 했네. 아, 맞습니다. 우와. 그래서 키가 크구나. 네, 저는 대학교 때까지 선수를 하다가. 그러면 완전 선출인데요. 갑자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배구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배구 원래는 배구도 늦게 좀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꿈이 이쪽이었다가. 아,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네, 원래 꿈이 이쪽이었다가 갑자기 선수를 하게 돼서. 지금 아니면은 원래 제 꿈이었던 걸 못 이루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틀게 되었습니다. 배구도 지금 하면 잘하겠다, 그죠? 대학교 때까지 했었으니까.
네. 아, 그래서 가수를 또. 아니, 체육하는 프로그램 배구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은 날라다닐 텐데 가야지. 그럼 이하는 또 축구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아, 기다려보겠습니다. 야. 아, 그러니까. 또 운동과 관련 있는 멤버들이 진짜 많은데 우리 은섭 군이 어? 네. 합기도를 합기도? 했었습니다. 도대표까지. 도대표. 맞아. 도대표를 야. 했었어요. 어, 그럼 몇 단이야? 3단? 와, 진짜 이거 3단. 유단자네.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렇게 오래는 안 했어요. 애매하네요. 몇 도래? 무슨 도대표니까 몇 도라 그러는 거야, 지금? 아, 미안합니다. 어디 지역이었나요? 어디죠? 저 안산이었습니다. 경기도. 야, 그러면 경기도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네. 어릴 때부터 키가 좀 컸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다들 엄청 장신이다. 그럼 낙법 한 번만 보여 줄래? 낙법. 여기서요. 사진 있을 수가 있어. 네. 의자에 떨어질 때 이제. 우리 준우 군도 축구부도 했었고. 아, 맞습니다. 농구, 배구, 동아리 활동. 아, 맞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서 좀 돌아다녔습니다. 네. 어, 그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 아, 그래도 축구가 그래도 오래 아~ 좀 하다 보니. 어, 이한이랑 그러면 둘이 이제 드리블을 어? 이렇게 하면 제가 이깁니다. 아. 네. 이미 끝났네. 이미 같이 했었어요. 아, 예, 했었는데. 예, 예. 제가 약간 서열 정리가 됐구나. 제가 이깁니다. 아니요, 제가 골키퍼 출신이어서 골키퍼 막내 출신. 골키퍼 출신. 네. 어, 마지막 자존심 좋아요. 아,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은호군은 은호 군이 육상을 했어요. 아, 사실 저는 오. 육상을 하지 않았고요. 그럼 왜 육상이라고? 아, 저가 아니라 진수 형이 잠깐 아~ 맛보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름이 잘못됐어요? 리더 진수 씨가. 어, 진수 씨가 그럼 어느 정도 단거리, 저, 장거리? 종목이? 뭐. 저는 이게 좀 잘못된 게 네. 그 일단 초등학생 때였고. 아니 그래도 한 거잖아. 아니, 한 거지. 그리고 이게 초등학생 때 육상을 시작해야 된다. 육상하면 아침에 나와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아~ 거의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잠깐 제 시작만 하고 말았어요. 아~ 그래도 맛은 본 거군요. 그렇죠. 진짜 맛만 봤어요. 아~ 달리기는 잘해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형 다음으로 네, 빠르긴 2등으로 빠르더라고요. 오, 카엘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카엘이 제일 빠르구나. 맞습니다. 와, 그래도 네. 운동을 많이 한 거보다 약간 운동돌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타쿠마 씨는 일본에서 무슨 운동 했었나요? 저도 살짝 맛보기로 피겨 스케이팅을. 아, 오, 피겨 스케이팅 아, 아, 했었는데요. 남다르다. 별로 잘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도는 거는 좀 할 수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바퀴까지는 가능합니다. 어. 더블 악셀. 더블 악셀 연습하다가 말았습니다. 아, 거기까지 하다가 세 바퀴를 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서. 아, 마치 수영하는데 어, 배영 넘어가려다 말았어요. 이런 느낌. 어, 예, 예. 접영을 내다 접었다는 얘기죠. 그, 그런 느낌이죠. 어, 타쿠마 씨가 어 부모님이 라멘 가게를 하신다고 어?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완전 잘하고 있습니다. 와, 일본에서 완전 잘하고 계신다.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얘기합니까? 아, 잘 아직 한국말이 아직 서툴러 가지고. 갑자기 거짓말. 불리할 때 어, 지금 계속 현업에서 또 어디 도시에서 하고 계세요? 어, 제가 야마가타라고 되게 북쪽에서 약간 홋카이도 근처라고 합니다. 홋카이도 근처에 야마가타에서 네. 거기에서 라멘 가게를 하시는데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네, 실제로 편의점 가면은 컵라면으로 팔고 있어요. 맞아요. 오, 진짜로? 네, 제품화가 돼서. 네, 네. 제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뭐 엄청 맛있다. 드셔 보셨어요, 다들? 이한 씨가 애가 진짜 너무 좋아해 가지고. 오. 하루에 한 3번, 4번을 먹었어요. 5개 먹었어요. 이틀 안에. 이틀 안에 5개 먹었어요. 그 뭐 어떤 맛이 제일 맛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야. 아, 전통의 그 원래 장인들이 이제 딱 하나만 하잖아요. 아, 근데 컵라면은 하나인데 그 실제로는 그 매장에 가면 그래요. 매장에 가면 된 거는 하나지만 이제 매장에 가면 가게 가면은 많고 혹시 맞습니다. 막 몇 대째 막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막 하셨다거나 아, 약간 그게 애매하긴 한데요. 그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거기서 알려 주시고 약간 하는 느낌인데 아, 역대까지 약간 그런 느낌인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럼 어렸을 때 계속 그 부모님의 라면을 먹고 자랐겠네요. 아 그쵸 완전 단맛이 진짜 따봉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지금. 먹어보고 싶잖아. 아 이거 맛을 근데,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거 따봉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일본 라면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제품화까지 이야 대단합니다. 전국 편의점에 깔려 있습니까 그럼 부모님의 그 라면이? 아 아마 어디 일곱 번째 편의점? 아 일곱 번째 편의점. 일곱 열한 개. 오늘 11번째 거기. 맞습니다. 맞아요. 7일에. 일단 나중에 타쿠마 씨도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또 대를 이을 수도 있는데. 아 저는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대. 무슨 말이야? 아이돌은 어떡하게 각오하고 있어?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그 아빠가 엄청 그 여름이면 진짜 엄청 더운데도. 육수를 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육수를 뿌려내는 게. 아니 타쿠마는 루네이트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원을 해야죠. 라멘. 알겠습니다. 예. 와, 좋습니다. 네. 팬들이 막 그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엄청 찾아가서 부모님 집에 가서 막 라면 먹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어요. 솔직한데? 되게 솔직한. 나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 솔직 친구가 아이돌 하는 이유는 부모님께 팬들을 보내기 위해서. 홍보를 해버리네. 와. 노리고 있단 말을. 아 노리고 있죠. 한국 사람이네 말하는 게. 감사합니다. 예. 핵심만 얘기해야 돼.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지금. 가끔 한국어가 나오더라고요. 조용히 하래. 우리 방청객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7055님이 루네이트 말도 재미있게 잘하네요 라고. 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얼굴 천재 차은우 씨께서 뭐 후배 팀한테 뭐라고 좀 응원 좀 해줍니까? 그쵸. 정말 바쁘시지만 그 컴백을 할 때마다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항상 웃으면서 받아주시죠. 화이팅 하라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얘기해. 아, 저도 차은우 씨 응원 받고 싶다. 가끔 오세요 컬투쇼에. 아, 예, 가끔 오세요. 예. 광고 듣고 올까요? 네네. 예. 광고요? Here you go. 자, 이렇게 30분 동안 우리 루네이트와 함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누가 해줄까요? 오늘 좀 약간 말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쉽다 하는. 누구 저 제일 끝에 있는 우리 준우 형. 준우가 해볼까요? 아, 네. 준우? 네, 오늘 저희가 제가 또 사실 컬투쇼를 되게 오래 봤거든요. 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나오게 돼서 다 같이 너무 기쁘고요. 또 이제 여덟 명이 또 나와서 저희 또 신곡도 나와서 홍보도 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와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박나십시오. 웹.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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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페셜 DJ 반스디 네. 우리 아내 씨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같이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네이트의 윕 많이 사랑해 주고요. 예, 오늘 와주신 8명의 완전체 루네이트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